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연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비스 포트폴리오, 서비스 포트폴리오, 서비스 파이프라인, 서비스 카탈로그가 뭔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IT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이 서비스 파이프라인, 서비스 카탈로그,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리타이먼트, 이렇게 3페이스가 바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 파이프라인, 카탈로그, 리타이먼트, 이 전문 ITSM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들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 represent the commitment and investment made by a service provider across all customers and market space. 자, 우리가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 고객과 이 시장 공간에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만든 그런 커미먼트, 승인, 인베스먼트, 투자, 이런 거를 우리가 서비스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그 figure 4.10 show the 서비스 포트폴리오. 자,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여러분 이 포트폴리오는 투자 전략, investment strategy, 투자 전략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투자 전략이냐면 위험, 리스크를 분산해서 이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투자 전략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증권에 10억을 가지고 증권에다 투자할 때 여러분들 특정 제품 하나 회사가 좋다고 해서 그 회사에다가 몰빵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 회사가 부도나거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위험이 크잖아. 그래서 이제 블루칩 이 상장사 코스피, 예를 들어서 코스피 상장사 중에 이 블루칩 아주 건실한 그런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이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뭐 등등 이런 그 건실한 기업에다가 우리가 1억씩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를 하면 한 회사가 부도나도 나머지 9개 회사에서 우리가 게인스 이득을 볼수 있잖아. 그러면은 잃어버린 회사의 그 로스를 우리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투자 전략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우리가 IT 서비스의 서비스도 마찬가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해야 됩니다. 여기 마켓 스페이스 1, 즉이 커스터머 1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쉐이핑,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 오퍼링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 제목이 The Offerings잖아, 그지요?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이 마켓 스페이스, 이 커스터머 1에게 어떻게 서비스 오퍼링을 할 건가? 그거지요? 마켓 3의 커스터머 3를 위한 그런 서비스 오퍼링, 또이 마켓 2에 대한 마켓 2에 대한 마켓 커스터머 2에 대한 오퍼링뿐만 아니고 여기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장의 이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디벨롭, 서비스 오퍼링을 디벨롭해야 돼. 디벨롭하는 거를 우리가 파이프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개발된 서비스 오퍼링을 오퍼레이션 운영하는 거를 우리가 카탈로그 이렇게 얘기를 해. 카탈로그를 통해야 우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프로바이딩 딜리버리 할수 있지 그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타이먼트. 자,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만드는 개발하는 파이프라인, 운영하는 카탈로그,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이제 리타이어하거나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인핸스먼트 해야 되잖아, 그지요? 우리 이 서드 파티 그 서비스, 여러분들 이 서드 파티 서비스,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협력사들하고 또 협력을 해야 돼. 또 지속적으로 임프루먼트 개선도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컨트랙추럴 커미먼트, 계약적인 그 커미먼트. 자, 우리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 마켓 스페이스 커스터머하고 컨트랙을 하지, 그지요? 자,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서드 파티 서비스 하는 제3의 조직이 있다면 이 제3의 부서 조직과 기업과 컨트랙을 하지, 그지요? 자, 이 컨트랙추럴 커미먼트, 여러분 커미먼트라는 건 승낙하다, 승인하다 그런 말이야. 계약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딩을 하겠다라는 커미먼트지요. 뉴 서비스 디벨롭먼트, 새로운 서비스를 또 개발도 해야 돼. 온고잉 서비스 임프루브먼트, 온고잉 서비스 개선을 온고잉 지속하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 이 온고잉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다 그런 말이야. 이 서드 파티 서비스, 조금 아까 IT 서비스 하는 IT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 제3의 기업과 협력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딩 할수 있지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서비스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 서비스 파이프라인, 서비스 카탈로그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서비스 포트폴리오 is divided into three phases. 서비스 카탈로그, 서비스 파이프라인, 리타이어드 서비스. 자, 여기 서비스 카탈로그는 is a 서비스 포트폴리오 visible to customer. 서비스 파이프라인은 서비스 언더 디벨롭먼트 for a given market space or customer. Retired service, some service in the catalog are phased out or retired. 자, 하여튼 이 포트폴리오 is divided into three phases: service pipeline, service catalog, retired service. 자, the role of service transition, approval from service transition. is necessary to add or remove service from the service catalog. 자, 여러분 이 카탈로그이 우리 IT 서비스의 기준이 돼. 기준 인터페이스 스펙이야, 이 카탈로그이. 자, 여기 figure 4.11 show 서비스 파이프라인, 서비스 카탈로그. 자, 여기 보세요.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서비스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서비스 포트폴리오 이런 전문 용어를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자, 여기 서비스를 서비스 개념 개발을 하고, 이건 뭐 결국은 서비스 전략,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비스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 기반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서비스를 트랜지션도 하고, 자, 스트래터지, 디자인, 트랜지션. 이 3 프로세스가, 3 퍼블리케이션이 서비스 파이프라인 이렇게 얘기를 해. 파이프라인, 여러분 그 송유관 알지요? 이 유전에서 이그 원유를 가공하는 공장까지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서비스 스트래티지,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트랜지션 이렇게 3 퍼블리케이션, 3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 서비스 파이프라인 이렇게 얘기를 해. 또 여기 컨티뉴얼 서비스 임프루먼트,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임프루먼트 개선돼야 돼, 개선. 그지? 그러니까 서비스 스트래티지,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트랜지션, 그리고 컨티뉴얼 서비스 임프루먼트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서비스 파이프라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카탈로그, 이 부분적으로 서비스 트랜지션과 이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합쳐서 서비스 카탈로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 리타이어드 서비스, 우리가 그 서비스 오퍼링이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낡으면 옵솔리티드, 진보화되면 우리가 리타이어드 서비스를 하고 뉴 서비스를 다시 우리가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지요? 자, 우리가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서비스 파이프라인, 서비스 카탈로그, 그리고 서비스 리타이어드 서비스 이렇게 3 페이스로 나눈다고 그래서요. 자, 이 각각의 이 스트래터지 디자인, 트랜지션, 임프루먼트, 오퍼레이션, 리타이어드 서비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 사각형이 있어요. 이 Common Pool of Resources. 자, 우리가 이 전략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전이도 하고 운영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 개선도 하고. 자, 우리가 IT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 인베스먼트. 뭘 투자를 해? 자원을, 아셋, 자산을 투자하는 거지, 그지요? 여기 자산 중에 capability와 resource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resource, common pool of resource. 이 common이라는 말은 공통적이다, 그런 말이야. 풀은 자원의 풀인데, 어떤 자원의 풀이냐면 공통적이고, 이 전략도 자원을 갖다가 사용하고, 다시 이 화살표는 여기 resources engaged,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resources released, 여러분 engaged, 자원을 고용해서 사용한다 그런 말이고, resource released, 사용이 끝나면 남는 자원은 다시 여기 common pool of resource에다가 return, release 해야지, 그지요? 자, 여기 결국 return on asset earned from service operation. 자, 이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딜리버리, 서비스를 프로바이딩 하는 거잖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게이 서드 파티 카탈로그 이런 거다 포함해서 서비스 오퍼레이션, 뭘 가지고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하지요? 서비스 카탈로그를 가지고 해. 카탈로그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어.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수없이 많은 고객들과 인터페이스를 뭘로 해? 서비스 카탈로그로 한다는 거야. 여러분 아마존 웹 서비스에 들어가 봐. 아마존 웹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웹 서비스 카탈로그가 있어. 그 카탈로그를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회사가, 아마존이, 구글이, 오라클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애플사가, IBM이 어떤 웹 서비스를 하는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 다 전부 IT 서비스지요. I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IT 서비스야. 자, 우리가 아홉 가지 타입의 아셋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떻게 배합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교육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경쟁력이 달라지지, 그지요? 우리가
IT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커스터머 이 비즈니스 유닛 비즈니스 그 코퍼레이션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도 결국은 9가지 타입의 아셋을 가지고 그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이 figure 4.16 서비스 매니지먼트 에즈 어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 시스템. 여러분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리고 피드백이 있으면 우리가 시스템 지난번에 시스템 띵킹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 시스템으로 우리가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서비스 프로바이더 should treat 서비스 매니지먼트 as a strategic asset. 자, 이 아셋은 9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래서요. 자, 이 strategic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또는 그이 커스터머의 이 스트래터지 아셋 전략적 자산 이 전략적이다라는 말은 서바이벌 생존과 직결될 때 우리가 전략적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IT의 그 9가지 IT 서비스의 9가지 자산이 그 기업의 그 조직의 서바이벌과 직결되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strategic asset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우리가 이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strategic asset으로 보아야 한다. 취급해야 된다. 서비스 매니지먼트 as a closed loop control system. 자, 이 closed loop 시스템을 우리가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봐야 한다. 여기 closed loop control 시스템의 개념은 the capabilities interact with each other to function as a system for creating value. 자, 우리가 아셋 중에 capability가 있지요. 이 capability가 다섯 가지 타입이 있어. 서로 interaction을 한다는 거야. 서로 interaction. Interaction, interact이라는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야. 자, 우리가 이 타이틀리 커플링하는 거지 사실은 그이 다섯 가지 자산 capability들이 그지요. 뭐 하기 위한 거냐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시스템으로 functioning. 이 function이라는 말이 동사예요. function 무슨 뜻이냐면 기능을 발휘하다 그런 말이야. 시스템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상호 인터랙션 즉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closed loop 시스템이라는 거이 시스템. 자, 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커스터머는 커스터머로서의 가치 즉 goods와 서비스를 커스터머가 만들지요. 생산하지.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서비스를 생산하지요. 여기 서비스,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생산한 서비스야. 자,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서비스 아셋. 서비스 아셋이 뭐야? 케이퍼빌리티 다섯 가지 하고 리소스 다섯 가지잖아. 자, 케이퍼빌리티를 이용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다섯 가지 케이퍼빌리티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어떻게 한다고? 코오디네이트 컨트롤, 디플로이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지 그지요. 여기 서비스 포텐셜, 이 포텐셜이라는 잠재력을 얘기해. 이 잠재력을 플러스 극대화해야지 그지요. 그 다음에 여기 unused capacity 사용하지 않는 용량은 최소화해야지 그지요. 자, 이 서비스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커스터머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여기 이 원가 비용 발생이 되니까 이 펀드 돈을 받아야지 그지요? 컨트랙에 의해서 자, 이 서비스를 커스터머가 여기 퍼포먼스 포텐셜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자, 위험도 뭐 여기 마이너스야. 위험도 최소화하게 해야지. 그 대신 이 커스터머는 이 서비스를
디맨드 수요가 있어야지, 그지요? 고객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서비스에 대한 디맨드가 있어야지, 그지요? 이 커스터머도 마찬가지, 커스터머 아셋 아홉 가지 타입이 있어. 케이퍼빌리티스 앤 리소스. 이 비즈니스 유닛, 이게 서비스 유닛이잖아, 그지요? 우리가 타입 1 서비스 프로바이더냐, 타입 2 서비스 프로바이더냐, 타입 3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요.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서비스 유닛, 비즈니스 유닛 이렇게 하면 타입 1에 해당할 거고, 그지요? 인디펜던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이면 고객과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관계니까 이거는 타입 2 또는 타입 3에 해당하는 그런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지요. 자, 요 그림까지만 설명하고 또 이번 강연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ervice Management as a Strategic Asset to Develop Service Management Defined Value Network within which service providers operate in support of their customers. 방금 제가 이 비즈니스 유닛, 서비스 유닛, 이 서비스 이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생략하고 여기 보면은 이 비즈니스 유닛은 goods and service 재화와 용역을 이 생산해서 이 마켓의 커스터머, 이 비즈니스 유닛이 타겟팅하는 이 커스터머 마켓에게 밸류를 프로덕트, 여기 goods 오어 서비스 형태로 밸류를 전달하지, 그지요? 그러면 이 커스터머는 이 goods and service에 대한 revenue, 매출이 일어나지, 매출. 여러분, revenue, 매출. 여러분, cost, 비용. revenue에서 cost를 빼면 뭐가 되지? profit, 이익이 되지, 그지요? 우리 기업은 이 비즈니스 컴퍼니, profit organization, 영리 그 기업은 전부 이 레뷰니에서 코스트를 뺀 프로핏을 극대화하는 거지요.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이 이 프라이빗 비즈니스 폼,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이 엔터프라이즈의 목적이지, 그지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유닛 입장에서는 이 goods and service의 return on asset, 이 아셋에 대한 수익률, return on asset, 투자 수익률 같이 아셋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플러스 시킬 수 있어. 그래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갈수 있지요. 자, 우리 서비스 유닛도 마찬가지. 이 goods and service, 여기 supplier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버 장비, 그 서플라이어 또는 뭐 DBMS 패키지, 이 파트너들이 있어야 돼, 그지? 이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와 여러 가지 이 서플라이어와 컨트랙을 하게 되지. 자, 여기 커스터머와 이 서비스 유닛은 서플라이어와 컨트랙도 해야 되고 커스터머와 컨트랙을 해야 돼. 여러분, 컨트랙, 우리말로 계약, 컨트랙. 자, 여기 이게 커스터머잖아. 커스터머 비즈니스 유닛 입장에서 이 서비스 유닛,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컨트랙터야. 컨트랙터, 계약자,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갑이면 이쪽은 을이지요. 자, 이 갑을 우리가 영어로 어콰이어러 이렇게 얘기해. 갑이야, 갑, 획득자 또는 구매자. 자, 여기 그이 을을 우리가 영어로 컨트랙터, 프로바이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25분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연강을 계속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